위치가 보내드리는 골프업과 라이브 레슨 골프 좀 잘 치자 윤재인 프로입니다. 야 내가 브라보만 먼저 한다니까. 아 그래요? 어, 알았어요. 왜 이래 브라보방? 다시 할게요. 아 싫어 너무 길어. 아 윤재인입니다. 윤재인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적폐 청산. 청산이요? 아세요 적폐의 뜻은? 적폐 아니에요? 적폐가 적폐라고? 네. 오늘은 골프계 적폐 청산 윤재인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인 프로입니다. 이름이 네 저희 그 높은 분이랑 좀 비슷하죠. 아 제가 윤재인 프로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가지고 윤재인 프로입니다. 접비청산 이렇게 했고. 아, 네. 네. 요즘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저한테 좀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왜 저는 80개도 치고 100개도 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골프장이 먼저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제 좁은 데는 이제 스코어가 좀 안 나고 거리가 적게 나는데 넓어도 좀 짧은 데는 스코어가 좀 날 것이고. 아, 그러니까 거리가 잘 나가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오크밸리 같이 좀 넓고 긴 이런 골프장에서 잘 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저 거기 싫어해요. 저 거기 되게 싫어해요. 갑자기 지지난주쯤 전화 오크밸리 갔다 와서부터 싫어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3시간 전에 밥을 먹고 커튼 연습하다 불려가는 게 프로인데 막 달려가서 밥부터 먹고 후딱 해서 볼 치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3시간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한 30분 전에 했고 몸을 별로 풀지도 않았고 그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오크밸리가 싫어지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레슨 어떤 겁니까? 오늘 레슨이요? 진짜 사람 봉 치게 놓고 갑자기 오늘의 레슨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디 샤방팔방님 골반을 틀고 어깨를 내리고 골반이 열릴 때까지 왼쪽 어깨를 열지 않고 잠깐 머무르다가 그 탄력으로 턴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동시에 왼다리가 쭉 펴지는 게 맞는 건가요? 치고 난 후 스케이트 스핀 하듯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저는 약간 예상 가는 게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스윙이 자꾸 너무 많이 변해. 매일매일 디테일에 구간구간. 자 지금부터 레슨계의 적폐청산 윤재인 프로님이 이분의 일관성 없는 스윙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 태방팔방님 스윙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방법은 쉽게 말해서 어깨 턴을 90도 턴이 되고 하체 턴은 45도 턴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배 턴이 되기 때문에 상체가 내려오실 때 방법이 상체는 20도 턴, 하체는 10도 턴 해서 맞추는 타이밍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같은 속도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케이트 돌듯이 이제 스핀을 돌게 되는데 여기서 20km하고 10km로 도시면 이런 타이밍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하체가 도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거나 어깨가 안 오거나 코킹만 하거나 하체가 밀리거나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깨를 90도 턴을 해주시고 하체를 45도 턴 해주시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상체는 20도, 하체는 10도로 내려오시면 타이밍을 맞추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임팩트 때 맨몸이 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팩트 때 어드레스보다는 좀 펴지지만 핑거보다는 살짝 구부러져야 되는데요. 이때 너무 과하게 여기서 탄력으로 치시려고 하니까 체가 너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왼무릎이 펴지면서 스핀이 돌게 돼요. 네, 오늘 윤재인 프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윤재인 프로님이 골프도 네. 이렇게 루틴 있게 잘 치시는 것처럼 방송도 네. 루틴 있게 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전 제위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첫 턴부터 파 플렉스 파워 박찬호 크림과 함께한 골프 좀 잘 치자 프로방 윤재인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크밸리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모든 시합을 본인이 원하는 골프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오크밸리 오랜만에 가서 그런 거라니까. 오랜만에 이해할 수가 없어. 오랜만에 가서 그래. 오랜만에.